상지대학교 민주관. 이곳은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이 주로 수업을 듣는 곳입니다. 이곳에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물론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가르치며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좋아서 지나가게 됐습니다. 장점은 밤새 코딩하는 거와 컴퓨터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시대가 4차 산업 시대라서 융복합 인재를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어느 분야에서든 쓰이기 때문에 배워주는 쪽. 저희 상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최신의 PC, 애지가는 수업에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실습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5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강의실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실습하고 이론 강의 듣는 데는 전혀 불편할 수 없도록 저희 컴퓨터공학과가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신의 기술이나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딥러닝, 서버 기술, 또 그래픽, 가상현실 기술 같은 거를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강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교수님도 그렇게 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대학생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본인이 대학에서 무엇을 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노력했는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인의 꿈을 이곳 대학교, 상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서 마음껏 펼치고 자신있게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항상 믿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는 지금도 학생들을 위해 성장하고 있습니다.